수원군공항 이전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포함한 125만 수원 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14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예비 이전 부지가 화성시 화웅지구로 선정된 것 이외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수원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수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쇼를 할 뿐이고 정작 군공항 이전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이란 이름으로 명시된 내용은 10대 전략 중 여섯 번째 전략인 시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공약으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지자체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제공항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세부 내용 차정 진행된 것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부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시 공항협력국이 요청한 예산은 직전 영태현 시장이 시장 때 하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단순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지원이라는 사업의 변화와 민선 8기 출범이라는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민민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화성 시민 65.5%가 경기국제공항을 찬성한다는데 어째서 갈등은 더 심해졌을까요? 저는 어떻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4월 26일 어제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300일을 맞이해 언론인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정 시장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 이전은 반대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극복시키는 공항건설 논의 자체는 안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재준 시장과 이전 군공항협력국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일부 반대하는 화성 시민 때문에 한 발언이겠지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이 취임한 지 301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성시에 설치한 상생협력센터의 효과 및 성과 그리고 일몰 사유입니다. 제12대 수원시 의회는 상생협력센터가 화성시민을 자극할 뿐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운영 방식 및 효과와 성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서 일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센터를 우선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점차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항협력국에서는 상생협력센터가 절대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에도 여전히 상생협력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간부 티타임에서 이재준 시장의 지시 말씀으로 일몰한다고 합니다. 작년 본예산이 삭감되던 12월에는 다수당의 목민이 뭐니 기사가 쏟아졌는데 올해 4월은 무엇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 효과 및 목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시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관련 홍보비만 7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목은 TV광고, 언론사 지명광고, 모바일, 인터넷 배너 광고,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광고 등이었습니다. 모바일 홍보와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본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각 2억 7천여만 원과 1억 1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고 화성 시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돼 약 50%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이라는 용어 대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민의식의 저자 화성 시민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화성 시민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결국에는 군공항 이전을 하려는 꼼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협의체 활동 목표 및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협의체는 명칭으로 인해 자발적인 결사체인 것을 보이지만 수원시 조례에 따라 결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 조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코로나 이전에는 1억 원에 육박했고 최근에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과연 수원 시민께서 130여 명 규모의 관변단체 활동을 위해 5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수원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왜 미구성 상태입니까? 조례에 보면 시장에게 공항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응원조직이자 행동조직은 예산을 지원해가며 운영해 왔는데 왜 자문조직은 구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화성시민 대상 사업들이 결국 수원 화성 민민 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입장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활성화 마중물이란 기사에 대해 화성시의 항의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원시의 공식 입장 여부, 언론사 정정 보도 및 사과문 게시, 수원시 지원으로 추진되는 국제공항에 대한 화성시 홍보활동 일체 즉시 중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해명기사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경기 남부국제공항 및 군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 어그러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설계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